110쪽입니다. 여훈 변역하고 우훈 교역하니 시파격지의니 관선천도의 변가견이라 통변일회금이 변대서변일회양하니 개통일변은 본계시양이요 서일변은 본계시음이며 통변음획은 본계시 자서변내요 서변양획은 도시 자통변내라. 구제선은 시통변 오회경이 과대요 복제동은 시 서변 오회금이 과래니 호상파격하야 이성역지변이 수타반니남 연이나 차시 제1변이니라. 우알양중유음하고 음중유양하야 양변이 교역하야 각각 성대나 기실은 비차왕 비례요 지시기상이 여찬이라. 연이나 성인이 당초에 역불 임지사량이요 지시 획일계 음하고 획일계 양의 매개 변생 양계하며 시일계 양상하야 우생일계 양일계 음하고 시일계 음상하야 우생일계 음일계 양이니 지관임지거하야 자일이이하고 이위사하고 사위팔하고 팔위십육하고 십육위삼십이하고 삼십이위육십사야 기성의 변여차 제정하니 계시 천지 본연지묘의 원여차로 된 단약가성인수 획출래니라. 역훈 변역하고 여기 훈자는 풀이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역자를 바뀔 역자를 변역이라고 풀이를 하고, 우훈 교역하니, 또 교역이라고도 푼단 말이지. 변할 변자 변역이라고도 하고, 응? 사귈 교자 교역이라고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 시 박역지의는, 이는 넓게 역의 의미를 푸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변역이라는 두 글자와 교역이라는 두 글자를 좀 아셔야 됩니다. 관 선천도의 선천도를 봄에 변가견이라. 보면은 즉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겠죠? 무슨 얘기냐면, 변역이라는 바뀐다는 뜻이니까 별그 의미가 없다 하지만, 교역은 반드시 대칭으로 서로, 음양이 서로 섞여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어디 갔어?
가운데 있는 방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가운데 네 궤를 보면은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 네 궤를 보고 거기서부터 한 단계씩 뒤로 뒤로 물러가면 보면은 반드시 대칭으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때 교역이라는 말을 금방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반면에 원도로 볼 것 같으면 동변 일획 음이 변대 서변 일획 양하고 원도로 볼 때 동쪽 전체를 양으로 보고 서쪽 전체를 음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동쪽 일획 첫 번째 음이 반대쪽엔 전부 양이 된다. 음양으로 된다. 그러니 개 동일변은 본 개시 양이요. 그러니 동쪽에 있는 그 한쪽 편은 본래 다 양이었고 서쪽 편 한편은 다 음이었으며 동변 음액은 그런데 동편에도 음액이 생기지요. 첫 번째 초효는 전부 양이고 두 번째는 음양으로 섞여 있잖아요. 거기 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말한 거예요. 동변 음핵은 그 두 번째 줄 밑에요. 동변 음핵은 본시 본계시 자 서변네요. 여기 자자는 붙어 자자 이게 중요한 멘트예요. 본래 다 서쪽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서쪽 음으로부터 온 거고 서변 양핵은 서쪽에 있는 양핵들은 도시 자 동변네라. 모두 다 동쪽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구제서는 국궤는 이름이 시생하는 맨 위에 국궤 맨 위에 있죠? 건 다음에 있죠? 저기요. 구제서는 국궤가 서쪽에 있는 것은 시, 동변, 오획, 양이 그죠? 동쪽에 있는 다섯 개 양이들이 과래 지나서 온 거 이쪽으로 서쪽으로 왜요? 지금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출발 근원을 보면 이쪽은 전부 동쪽은 전부 양이고 서쪽은 전부 음이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온다 간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64개 전부 다 왔다 갔다 어디서부터 왔다 갔다 그런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이게 온다라는 개념이 애시당초 원래는 동쪽에는 양이었고 서쪽은 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은 저 위에 쪽 칠판 위에 쪽에는 건궤가 있고 그 옆에는 건궤 다음에 국궤가 있는데 위쪽은 전부 양액들이 많아요, 그죠? 양액들이 많은데 동편에 있는 거는 제자리 있는 거고 서편에 있는 것은 동편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풀어 가는 거예요. 복제 동은 복궤는 뭐예요? 일양이 시생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동쪽에 있지요. 그렇지요? 맨 밑에 그림 보시면, 원도에서. 맨 밑에 있잖아요. 그지요? 곤궤 다음에 있지요. 복제 동원 시 서변 오획음이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음획이 과래니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 호상 박역하야. 아주 상호간에 서로 아주 크게 바뀐 거예요. 그죠? 다섯 개씩이나 바뀌었으니까 하나만 바뀐 게 아니라 다섯 개가 송두리째 온 거잖아요. 송두리째 가고 이게 박역하여 이 성역지변이 역의 변화를 만든 것이 수다반이나 비록 많이 이렇게 많은 가지가 있어요. 바뀐 게 막 음양의 교차가 서로 상대적으로 다 1대1로 바꾼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요? 건궤와 곤궤를 중심으로 본래는 건궤에서 동쪽은 전부 다 양이었고 서쪽은 음이었는데 이게 전부 1대1로 다 바꾼 거예요. 그죠? 대칭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음양이. 그러니까 수다반이라는 것은 비록 많은 줄기가 있어. 많은 가지가 있어. 가지반자예요. 그러나 연이나 차시 제1변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한번 변화한 거다 이거지. 한 번씩 변화한 거야. 우알 양중유음하고 양속에도 음이 있고
음중유양하여 음속에도 양이 있어서 양변이 교역하여 양변이 서로 바뀌어서.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양변이 서로 바뀐다는 거. 각각 상대나 각각 서로 대칭이 돼요. 그렇지만 기실은 그 실상은 비차왕필이에요. 이 실제는 자연이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저것이 이쪽으로 오고 이것이 저쪽으로 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인이 역부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만 성인의 손을 빌려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 되셨습니까? 각각 상대가 되지만 기실인 비차왕필이에요. 그 실상은 이것이 가고 저것이 온 것이 아니고 지시 기상이었차라. 다만 그 형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연이라 그러나 성인이 당초에 그러나 성인이 애시당초에 역, 불, 임지, 사량이요. 또한 임지는 그렇게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량하신 것이 아니고 즉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인 당신 머리로 생각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지시 획 일개 음하고 획 일개 양에 다만 하나의 음획을 긋고 하나의 양획을 그 음에 매개 변생 양계하며 매번 그릴 때마다 양만 그리지 않고 양음을 그리고 음양을 그리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매개 변생 양계하며 매번 두 개씩을 그었다. 양 하나 음 하나 일양 이름을 그었다. 취 일개 양상에 칠개 취 일개 양상하야 우생 일개 양 일개 음악 또 하나의 양 위에 양 위에도 또 한 개의 양과 한 개의 음이 생겼고 이게 이제 이름 일양지도라는 거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취 일개 음상에 또 그 하나의 음 위에도 우생 일개 음 일개 양이니 또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생겼으니 이게 이제 사상이 생긴 유래지요. 지관 임지 임지 거하야 다만 관자는 주관할 관자예요. 다만 임지가 그렇게 가도록 주관해서 그렇게 그려지도록 주관을 해서 자일미하고 1로부터 2이 되고 2로부터 4가 되고 4로부터 8이 되고 8로부터 16이 되고 16으로부터 32가 되고 32로부터 64가 되어서 키성에 이미 그것이 다 완성됨에 변여차 재정하니 문득 이처럼 정제가 딱 되더라 이거죠. 개시 천지 본연지 묘 원여차로 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 천지가 본연적의 그 본연의 그 묘리가 원여차 원래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단 약가 성인수 익출련이라. 다만 대략 성인의 손을 갖춰 성인의 손을 빌려서 익출련 그려냈을 뿐이더라.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은 이 자연의 이치를 그런 것이라는 걸 딱 두자로 하면 뭐라고요? 대대라고요.